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5월 손으로 묵상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네, 이 골로새서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겠죠. 사도가 된 바울과 그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저희들도 포함이죠.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8절, 9절 볼게요. 8절, 9절에 보면 분노와 격분, 악의와 회방,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화요일에 성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수 있을까? 난 아직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정했는데요. 저는 이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이 문장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입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입었으니라고 나와 있는데 이새 번역에 입으십시오라고 말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입으십시오라는 뜻을 보니까 옷을 입다, 그 입다라는 뜻인데요. 10절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옷을 입는 것처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새로운 매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은 넘어졌어도, 때로는 내가 쓰러졌어도, 내일은 넘어지는 정도?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밉진 않지만 그냥 괜찮은 정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라는 것 무엇일까요? 이제 큐티랑 살고 있다 보니 느껴지는 것은 큐티가 매일매일 커가잖아요. 어저께까지 이렇게 잡는 건 못하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빨기만 했는데 이젠 이걸 잡아요. 이 쪽쪽이를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잡더라고요. 옛날엔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고 어느 날은 빼요. 근데 이걸 다시 넣진 못하고 있어요. 네. 언젠가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날이 또 오겠죠. 끊임없이 성장해요.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어제보다 더 깊어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 내가 어제는 쓰러졌어요. 넘어지다 못해 쓰러졌는데, 오늘은 넘어지는 정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옷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며 매일매일 살다 보니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참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 참 지식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것. 오늘 조금 더 사랑해 보는 것. 오늘 조금 더 기도해 보는 것.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오늘 조금 더 사람들과 나눠 보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보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참 지식에 이르게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매일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랬을 때 참 지식에 이르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 알게 하심에 고맙습니다. 옷을 입는 것처럼, 매일 옷을 입는 것처럼 그 옷을 입으며 어저께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나, 조금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의 은혜와 매일의 사랑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